드디어 한국인 3명이서 뭉쳤습니다. 한국인 3명이서 뭉쳤어. 뭐 시장 경제에 논리 있다는 거 아닐까? 게임즈 워크샵이 뭐 시장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워헤머 장사하기 좀 안 좋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그런 뭐라고 할까? 비주류 문화? 하위 문화라고 할까? 뭐 그런 서브컬처, 서브컬처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런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임, 뭐 미니어처 게임 같은 도색하는데 시간 많이 들어가고 또 뭐 게임 자체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 성향적으로 조금 사람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했을 때 게임즈 워크샵에서 자체적인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성공 워헤머 투자 대비해서 비용 대비 그 이제 효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 아무튼 세 명 다 한국인이에요. 정말 짜세. 와, 이분은 또 샤르님 멋지게 임페리얼 피스트의 색깔 좋습니다. 임페리얼 참고로 여담이지만은 임페리얼 피스트는 던오버 3에는 없는 컬러입니다. 깃발은 있지만 컬러 자체가 없어. 왜냐면은 임페리얼 피스트 하면 주먹이 빨간색 고무장갑 주먹이 특징인데 그거를 던오버 3의 병신 같은 이제 색깔놀이 시스템으로는 구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깃발 자체는 있어서 색깔을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고 샤르님이 이거를 깃발을 비슷하게 맞추셨어. 그래서 다들 한국 분들이신데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저는 이번 판 전판과는 다르게 전판 그 똥멍청이 새끼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팠는데 이번 판은 머리 아플 일이 없을 것 같아. 제가 던오버3에서 똥멍청이랑 게임을 하면 좀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고질병인데 던오버3를 하는데 약간 조금 게임이 어려워지면 머리가 그때부터 아파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새끼 이번 판은 그래 똥멍청이가 아니니까 머리가 야 오크 잘하는데? 오크 십자기 잘하네. 아 씨발 이것도 닉변한 고인물 아니야? 딱 봐도 닉변한 고인물 느낌 나는데 똑같아. 설마 또 김치장 설마 또 닉변해가지고 한국인 죽이려고 온 그런 그지같은 개수작은 아니겠죠? 좀 실망할 겁니다. 하지만 와도 상관없어. 내가 조패일 것 같아 이번 판은. 팀 좋아서. 조패 그냥 오크 내가 보기에는 닉 처음 보는 닉인데 이 정도 플레이 하는 거 봐서는 고인물이거든. 고인물인데 나 담가보려고 온 거 같은데 역으로 지가 당기겠군요. 누군지 모르지만 시건방지 새끼 또 어떤 새끼다? 어떤 미친놈이라서 좀 이렇게 고인물 당근 고인물이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플레이를 봐서는 잘하는 거 같은데 이제 일단 유리 비율과 컨트롤을 봐서는 잘하는 것 같거든. 아 씨발 거. 아 헤비볼터 씨발 티어 티어. 여기 헤비볼터가 있기 때문에 부시로 돌아서 갑시다.
엘다브는 좀 도와줘. 킬팀 소환은 여기다 해가지고 엘다님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지금 여기 물음표 떴죠? 아 아니구나. 어디 뭐 숨어있는 거 아니겠지? 숨어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이고 허공자님, 아이고 도네이션, 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이 야심한 밤에 신성한 짜세 도네이션 너무나도 감사하다. 아 달달하다, 아름다워 이 맛이야. 잘하는데 오크? 아 오크 존나 수상스럽네. 저렇게 잘한 거 보면 확실히 그냥 평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졸라 수상하단 말이죠. 근데 아마 엘다분 좀 밀리긴 했지만 엘리트가 없어서 밀렸던 거고 이제 파시오가 나왔기 때문에 역전할 겁니다. 엘다분 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 오크 씨발 다굴 치러 왔네. 예. 아, 못하나?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애매하다. 오크가 애매하네. 좀 초반에 컨트롤의 유닛 비율을 봤을 때는 잘하는 줄 알았던 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컨트롤은 또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졸라 애매하네. 근데 오크가 잘하면은 질 수가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이 두 명이서 볼 거 같은데.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다. 일단은 뭐 아군 TV 이길 것 같다. 어, 내 생각에는 무난히 이길 듯. 근데 적 팀의 스페이스만이 어쨌든 두 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 명이거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적 팀도 이제 데스스톰이라는 회심의 한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를 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또 역전당해서 질 수도 있거든. 어쨌든 보내주신 오늘 보내주신 우리 짜세 형제들 세 분 다들 감사합니다. 도네가 나를 위로한다. 씨발 거 오크 진짜 도르거치 나갔으니까 보죠. 딱 진짜. 와 씨발 고르거치 제 양심 터지는 씨발 거. 아우 씨발 고르거치 진짜
졸라 양심 없어 저거는. 고르거치 뽑는 놈들은 진짜 이겨도 반성이고 저도 반성해야 됩니다. 저런 씹사기를 뽑고 졌다 자체가 문제야. 저거를 안 뽑 저거를 뽑고 이겼다? 양심 없는 거 뽑고 이겼으니까 그것도 반성해야 돼. 그냥 반성해야 됩니다. 고르거츠 오크 하는 것도 반성해야 되고 고르거츠 하는 거 더더욱 반성해야 된다. 그냥 씹새끼야 씹새끼 고르거츠 뽑으면. 하지만 웃긴 점 정작 이렇게 말하는 나도 오크 하면 무조건 고르거츠 뽑습니다. 나도 양심 없거든. 아 근데 고르거츠가 나가지고 이제 힘들 것 같아. 오크 상대하기가 저게 워낙 이렇게 씹사기라가지고. 이거 플레이 한 거 우리 뭐 개십사기처럼 플레이 하네. 자. 하는, 플레이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얘는 확실히 고인물인 것 같긴 해. 정말 완전히 진심으로 잘하는 고인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적당히 잘하는 고인물. 그런 느낌. 일단 데스톰이 생기면은 그걸로 미드 한번 까면 될 것 같아. 여기 아마 그리친 숨겨 있을 걸? 아니네. 가자! 뒤졌어. 졸라 깝쳤지만 넌 뒤졌다 진짜로. 지금 이 순간 넌 뒤졌어 진짜. 널 조지려고 딱 이미 데스톰 딱 해놨다고. 오크 새끼. 아 오크래 오크 뭐 개십사기지만 데스톰 떠구면 뭐 어쩔 건데요. 아무것도 못하죠. 아 근데 씨발 또 사기를 사기 종족이라서 또 씨발 그냥 튀네. 이렇게 튀면 그만이야 오크는 진짜. 아, 씨발, 또 왔어가지고, 키는. 족같아, 역시. 어, 족같은 사기 유닛, 진짜, 씨발. 아유, 씨발, 진짜. 아유, 씨발, 진짜. 아우 꺼져 꺼져. 에이 씨발. 아우 더러운 새끼. 이거 터지겠는데? 뭐 없어요? 엘다님이 알아서 막으실 수 있겠지? 와, 그 와중에 저거 필사적으로 저거 하는 거 봐봐. 자, 정신은 대단하다. 공격 파이팅 스피드는 정말 대단하다.
아 씨발 오크 진짜 저거 100%야 저거 씨발 고인물이야 고인물 걔 위장 고인물 씨발 수고 오크 오크가 뭐 이게 친다? 응 저는 그냥 저기 치면 되죠. 털에 털에 치면 그만이라고. 아 근데 돌아 왔네. 이렇게 돌아온. 하지만 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죠. 털에서 데미지 많이 줬어. 이 정도면 이득이죠. 허리에 데미지 많이 줬으니까. 뭐야 왜 뭐야 왜 뭐 안 지웠어? 아 지웠는데 어이가 없네. 지워놨는데 안 지워졌네요. 씨발 어이가 없네. 뭐 버그인가? 아 내가 지운 있지 다른 분이 건물에 지워놨구나. 뭐 그건 내 잘못이니까 인정. 그럴 수 있지. 아, 오크가 생각보다 좀 잘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뭐 저 정도 잘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잘하는 거 아닌가? 상관없어요. 저 정도 잘하는 것 정도는 내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커버를 못하게 만들려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해야 돼. 오네. 이걸 오네. 씨가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잘긴 한데. 아유 씨발 족 같은 그거. 안 닿나? 아 이게 안 닿네. 하지만 아군 엘다분 지금 파이어 프리즘 뽑았죠. 엘다 궁극병기 파이어 프리즘 최고의 야프 더너버 3 사상 최고의 야프 유닛이죠. 파이어 프리즘 뿌리 뽑았습니다. 파이어 프리즘 이제 됐어요. 이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여기만 방어해주면 된다. 이제 무엇으로 방어하느냐 요구나 요리온으로 방어해주면 됩니다. 아 족같은 거 진짜. 오크하는 스틱새끼들은 진짜 양심이 없어. 개새끼. 나도 오크한데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근데.
이거나 쳐먹어 임마. 으타 좋아. 레포팅 포 듀티 서. 뭐지 이거? 저리서 고리가 치가 이곳에 임박했을 있는 거에 긴 저격한테 너프가 필요인데 끝나버린 흥분이랑 만남은 거. 넌 뒤졌다. 고리가 치 없으면 이 새끼 아무것도 아니거든. 11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 씨발 성공한 SF 오 씨발 졸라 사기네. 개 씨발 옥십자기 존나 개 씨발 아우 짜증나. 요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아, 뒤졌다 진짜. 아유 씨발 진짜 졸라 사기네. 또 이러고서 또 힐링하겠지 똑같은 새끼. 어우 벌레 같은 양심 없는 새끼. 오크로 그렇게 씹사기처럼 해서 씹사기만 뽑아서 좋니 기분? 걔 씹새끼야? 아유 벌레 같은 새끼 양심도 없고 걔 좋냐고 기분 씨발 놈. 아 졸라 씨발. 좋냐? 터미네이터 쳐먹어 새끼야. 좋으면은 터미네이터 드세요. 양심 없는 새끼. 이거는 뭐 고치겠구나. 어쩔 수 없어. 나도 오크하지만 진짜 오크하는 새끼는 양심이 없다니까. 여러분 저도 오크를 하지만은 오크하는 새끼들은 찡찡거리면 안 돼. 지든 이기든. 지면 이기면 그냥 당연한 거고 지면은 그냥 본인이 그냥 벌레처럼 게임에서 진 거야. 뒤져 그냥. 아 뒤지 속이 시원해 씹새끼. 어? 양심 족같이 없이 게임하다가 지져 졸라 본인이 그냥 못하니까. 어? 개 씹사기를 해봤자 본인이 못하면 이렇게 죽는 거야 그냥. 어 씹새끼 그냥. 아 졸라 속이 시원하네. 아 그냥 씹새끼 그냥. 가자. 아 씨발 하필 튀어. 와 엘다분 진짜 미쳤다. 와 엘다분 나 너무 아름다워. 당신 진짜 예술가입니까? 도노보스리 아티스트 아니야? 엘다브 진짜 레이스 저기 레이스 블레이드 정말 스킬 제대로 들어갔죠. 미치 예술이 작정 예술이다 예술. 와 나 세상에 미쳤어. 예술이야 예술. 당신 피카소냐고 턴오버3. 어? 예술가 아니냐 당신? 와 진짜 레전드였다. 이거를 또 뺄 수 있으면 개 좋은데 못 빼겠죠 아마 저거는. 아 하지만 진짜 할 거 다 해줬어요 진짜.
와, 방금 전에 근래 본 모든 장면들 중에서 방금 전 게 진짜 최고였다. 진짜 예술 작품 그 자체였어. 와. 예술 포인트 10점 만점에 100점 주고 싶다 진짜. 속이다 시원하네 씨발거. 아 던오버3는 역시 갓게임이야 여러분. 누가 던오버3 같은 갓게임을 욕하는거지? 어? 던오버3 같은 갓게임을 누가 욕하는거야 도대체? 어? 이런 갓게임을 왜 욕하는거지? 이해가 안되네. 아 드디어 개 멋진 승리, 한국분들과 함께 화려한 승리 이루어냈습니다. 좋습니다. GG. 아 정말 너무 다 엘다분도 너무 엘다분이 나는 개인적으로 샤르님은 그냥 이 샤르님 초반에 진짜 저를 너무나도 잘 서포트 해주셔가지고 제가 승리할 수 있었어 초반에 승리를. 근데 이제 후반부에 파이어 프리즘을 활용한 이제 파이어 프리즘과 레이스 나이트를 활용한 엘다님의 플레이는 거의 예술이었다. 두 분 다 너무 잘 요약하자면 두 분 다 너무 잘해주셔서 이겼다. 오크 이 새끼는 니 처음 보는데 이 새끼는 고인물 같은데. 잘한데? 뭐 잘하지만 킬수 낮네. 그냥 내 기우였다. 잘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냥 씹사기 엘리트만 써서 그냥 잘해 보이는 거였고 본인의 판단력과 게임 자체는 뭐 그냥 개 씹구덕이었다. 어? 그냥 개 씹사기인 빅맥. 와 이 새끼는 양심도 없다. 씹사기를 고르거츠나 빅맥 하나만 써도 욕 나오는데 씹사기를 두 개를 동시에 한 판에 다 쓰고 있네. 미친 새끼 이거. 양심 어디? 아, 아무튼 이겼다. GG.